매일 똑같은 사무실로 출근하기 지겹진 않으신가요? 공간만 바뀌어도 일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너무 자취방처럼 들어오네요. 어머, 잠깐 너무 실례할게. 아니, 지금. 아니, 너무 지금요. 저처럼 피나게 열심히 사느라 휴가는 꿈도 못 꾼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과 휴가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기엔 아쉬움이 너무 크죠.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일을 놓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휴가지로 지금 바로 출근합니다.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는 워라밸 청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어머, 여기가 맞나? 야, 이선에도 이런 공간이, 이런 건물이 있었어요? 어머. 사실 저도 요즘 번아웃이 살짝 온 상태라 어떻게 청년들이 놀면서 일을 한다는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놀면서 일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우와, 여기 공간이 일단 엄청 되게 좋네요. 사무실 깔끔하고. 그렇죠. 저기 누워 계시네. 실례합니다. 어머,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아, 여기는 일도 하고 힐링도 하는 공간입니다. 응? 일도 하고 힐링도 한다고요? 네. 그 두 단어가 잘 안 맞는 단어 같은데, 그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있죠. 아, 일을 하고요. 네. 네. 이러다가 이렇게 힐링도 하고. 어머머, 여유롭게 또 차 한 잔도 마시고. 이게 바로 워케이션이죠. 워케이션? 네. 일과 쉼을 같이 한다? 예.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집은 외성이지만 네. 집에 있으면 일에 능률이 잘 안 오르더라고요. 이런 분들 보니까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일도 하고 힐링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워케이션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일을 뜻하는 워크와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이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몇 년 전부터 각광받고 있는 근무 문화입니다. 답답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탁 트인 논밭 뷰를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워케이션. K-직장인들의 로망이긴 한데 과연 일이 될까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 있죠. 아닌데 진짜로. 아, 제가 너무 의심을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일이면 일이고 뭐 노는 거면 노는 건데 당최 일과 휴식을 같이 한다는 게 피나리 사전에서는 이해가 진짜 안 되거든요. 진짜 일의 능률이 더 올라가는 게 맞아요? 제가 사실 애가 셋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집에 있으면은 집에 있는 거 자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장난감도 많고. 근데 여기는 풍경도 좋고 조용하고 그래서 일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피나게 일하는 저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네요, 그러면. 네, 피나리스도 한번 함께 도전해봐요. 도전인가요? 워케이션 도전? 쉬고 싶긴 하지만 막상 쉬면 불안한 일 중독 피나리. 일하면서 쉬는 워케이션을 해보기로 합니다. 우차, 보자 보자. 지난 방송 모니터를 해봐야 되겠다. 진짜 일 중독이죠. 방생방사. 그냥 먹어도 맛있는 짜장라면에 달걀 프라이와 소금. 아, 이게 좀 아쉽네 진짜. 아, 이때 조금 더 호로록 호로록 피나게 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 먹는 모습 아쉽네. 모니터하는 게 일이군요. 그럼요, 그럼요. 아, 정말. 괜찮네. 통창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피나리씨. 네. 아유. 어때요?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힐링이 되나요? 아유, 사실 좀 방송 모니터 지금 하면서 살짝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야, 차 한잔 마시면서 풍경 딱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지네요. 편해졌어요. 괜찮네요. 괜찮아. 왜 워케이션 하는지 알겠네 조금.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일은 잘 되시나요? 아유, 아유, 제가 워케이션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괜찮네요. 아유, 워케이션 하러 오셨어요? 네. 아닙니다. 저는 여기 공간 운영자입니다. 어? 아, 여기 만드신 분이에요? 아,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아, 공간이 괜찮아요. 아유, 너무 멋지죠. 네네. 네. 여기는 일가심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경북 최초 워케이션 숙소 시설입니다. 아, 요즘 또 일도 일인데 또 쉼이 또 중요한 시대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여기 공간도 더 많이 또 있나요? 아, 그렇죠. 저희 1층부터 7층까지 있는데 한번 저랑 함께 둘러보실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 네, 가시지요. 네. 네, 같이 갑시다. 오. K-직장인들의 로망을 이룰 수 있는 공간 궁금하시죠? 오, 너무 좋은데요? 주방도 있고요. 아, 여기 주방이. 이야, 이렇게 잘 되어 있군요. 여기 거실이 바로 보이는 큰 방이 있어요. 아, 네. 아주 큰 방이. 방 좋네요. 거실도 너무 이렇게 널찍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일할 만 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아, 여기. 천장이 보입니다. 이야, 천장도 보이네.
야, 이게 또 비 올 때 운치 있겠어요. 천장에도 이렇게. 어, 좋네요. 아,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실까요? 회사에서 워크숍으로 많이 오세요. 네, 뭐 디지털 노마드 같은 경우에도 뭐 대여섯 명 이렇게 단체를 이루셔가지고 같이 뭐 회의를 하시고 회의도 하시다가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잠까지 같이 가능합니다. 네. 아니 너무 이렇게 내 집 같이 편하게 해놓으셔가지고 뭔가 뭐 숙박업소 같지 않고 너무 편한 느낌이에요. 아 실제로 이전에 여관이었다고 합니다. 유후 공간으로 한 10년 정도 방치가 돼 있었는데 또 리모델링 사업으로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새로 탈바꿈하게 됐어요. 네. 문을 연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MZ들이 너도 나도 찾는다는 워케이션 숙소. 일의 능률이 쑥쑥 오를 수밖에 없는 워크라운지에 헬스장과 공용 세탁실, 공유 주방이 마련되어 있고요. 하이라이트 공간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 금성산이 한눈에 보이는 명상문까지 괜찮죠, 너무? 신축이라서 진짜 너무 좋습니다. 시설이. 예,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 잠깐만. 아까 워케이션 하셨던 분 아니에요? 어머, 아니 일도 하고 식탁하고 지금 또 뭘 또 하고 계세요? 여기가 제 작업 공간이고 제가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하고 있어요. 아, 그림도 그리는 작가님이셨어요? 아, 네. 알고 보니 얼마 전 첫 개인전을 연 화가시더라고요.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보니까 작품들이 예사롭지 않아요. 이렇게 진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작품을 할 수 있어서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워케이션이란 게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위한 건데 가르치시기까지 하면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또 일이잖아요. 저는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도 저한테는 일종의 힐링이에요. 가르치면서 힐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그리고 대화하고 그러는 게 전 재밌더라고요. 야,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죠? 네, 예. 저도 작가님에게 오일 파스텔화를 배워보기로 합니다. 오일 파스텔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보이는 금성산을 찍은 사진 여기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같이 그려보실게요. 너무 예쁘네요. 딱 보이는 전경을 찍어놓으니까. 일단 오일 파스텔이라는 걸 좀 처음 사용했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일 파스텔은 꾸덕꾸덕한 질감을 느끼게 이렇게 그리면 일터가 곧 힐링 공간이 됩니다.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나요?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너무 그림 많이 그렸죠? 은근히 또 그림을 그리니까 또 약간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꾹꾹 눌러서 한번 그려보세요. 오일 파스텔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바쁘고 치열한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 꼭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그렸어요, 그림을. 하나, 둘, 셋, 짜잔. 잘했는데요? 괜찮나요? 저희의 그림입니다. 어떤가요, 제 그림? 단풍 드는 거죠? 맞아요. 불난 거 아니에요, 단풍이에요. 역시. 제 그림은요, 이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울긋불긋 단풍색이 물든 금성산을 표현해 보았어요. 어떤가요? 불타고 있죠, 제 마음이? 네. 피나리스도 피나게 일만 하지 마시고 저처럼 워케이션을 하면서 일과 힐링을 동시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냥 일이면 일, 노는 거면 노는 거 딱 분리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워케이션, 일과 뭐 휴식의 이 밸런스, 균형이 굉장히 뭔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워케이션, 좋아요. 좋아요. 자, 이번엔 조금 특별한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여기가 맞나? 한옥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 감독님 지금 한옥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워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이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일과 휴식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되는데 마치 토끼도 한 마리밖에 없네요 지금. 아 지금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거죠? 일과 휴식! 한옥이 너무 멋스럽네요. 여기 한옥이에요? 예쁘죠? 불 켜져 있는 것 같은데.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계세요? 안에 계세요? 네, 들어오셔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아이고, 실례하겠습니다, 어머. 여기 워케이션 하시는 분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자취방처럼 들어왔네요. 잠깐 너무 실례할게요. 너무 쉬고 계셔. 너무 지금 쉬세요. 진짜 누워서 쉬고 계셨어요? 갑자기 방문해서. 아니,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워케이션 하러 오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일을 뭐 디지털 기기 같은 걸 많이 만지는데 막 맨날 보는 사무실 좁은 곳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조금 휴식이 필요하다 그런 찰나에 제가 영천에 이제 지인이 있으셔가지고 요 좋은 프로그램 추천해 주셔가지고 친구랑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쉬십시오. 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쉬세요. 감독님, 저희도 좀 쉬어요. 저희도 워케이션 해야죠. 일과 이 휴식의 워라벨 밸런스 맞춰요, 그냥. 쉬세요. 저 여기 좀 쉴게요. 예, 편하게 쉬세요. 편하게 쉬세요. 입으로 알아드릴까요? 일도 휴가처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워케이션. 이분들 연차를 내지 않고도 휴가를 제대로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사무실에서는 일하다가 뭐 누울 수도 없고 TV도 못 보는데 여기선 가능하네요. 부러운데 이분들 일은 언제 하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요. 드디어 마침내 이 짐을 챙기시더라고요. 노트북과 서류들을 챙겨서 어디론가 황급히 가는 워케이션 참가자들. 자, 어디로 갈까요? 일반 사무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곳으로 일하러 갑니다. 특별한 곳이요? 네. 어떤 곳일까요? 일단 한이마을답게 일터도 한옥이에요. 보이시죠? 여기에요, 여기. 한이마을? 와, 여기 PC방인가요? 야, 모니터가 엄청 많아요. 시설들이 다 너무 좋아요. 저희가 가져와가지고 화면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이야, 일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이네요. 네, 맞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낯선 휴가지로 출근한 워케이션 참가자들. 직업이 직업인지라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해서 가끔은 지친다는데요. 오늘은 일하는 장소가 바뀌어서일까요? 평소보다 집중도가 높아진 모습인데요. 뭔가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나요? 네, 이분들 어떤 일 하시는지 정말 궁금한데 아까 누워 계셨던 분들 맞나요? 다른 느낌이죠? 네. 다들 주방 계셔가지고요. 네, 시간 좀 할게요. 아니, 여기서 뭔가 더 집중이 잘 되시나 봐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지니까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엄청 집중하고 계시네. 야, 집중 잘 됩니까? 어때요? 일의 능률은요? 네, 일의 능률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이 영어 선생님이셔서 야, 다들 막 꼬부란 글자가 영어 엄청 많아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가지고 굳이 제가 교육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휴식도 취하면서 수업 자료 준비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일의 능률도 굉장히 잘 오르고 지금 상황에 굉장히 만족되는 것 같습니다. 일과 휴가 무엇도 포기할 수 없다는 욕심 많은 청년들. 낯선 장소에서 몰입의 즐거움을 느껴보는데요.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약속이라도 한 듯 퇴근 준비를 서두릅니다. 워케이션 참가자들이 탈퇴하자마자 향한 곳. 다름 아닌 승마장인데요. 승마장. 아니 잠깐만요. 여기 승마장 아니에요? 여기 왜 배우러 오신 거예요? 네, 워케이션 말고 또 런케이션이라고 또 말 타는 걸 이렇게 배울 수 있게 체험을 할 수 있게 써가지고 배우러 왔습니다. 런케이션. 네, 런케이션. 배우다. 배우다. 승마. 승마. 들어는 보셨나요? 이름하여 런케이션. 배움을 뜻하는 러닝과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 합친 말인데요. 일과 휴식 그리고 배움까지 무려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 피나리도 오랜만에 여가생활 즐겨봐야겠죠? 출발합니다. 자, 모두 횃불이 내면서 출발해볼까요? 한옥 숙소로 출근하고 승마장으로 퇴근하는 꿈같은 생활. 러케이션 참가자들은 물론 저도 이 호사를 누려보는데요. 지금 이 순간 워라벨 만족도 최상입니다. 와, 진짜 부럽네요. 너무 괜찮죠? 네. 배움의 즐거움. 이야, 두 분 표정이 한껏 밝아진 것 같습니다. 네. 긴장하셨지 않나요? 무서웠는데 네. 교감이 돼서 그런지 떠나보는 게 아쉽네요. 이렇게 영천의 유명한 말들과 동물들과 교감을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특별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요, 일과 휴식, 배움까지 세 마리 토끼 모두 다 잡으세요! 놓치지 마시라고요! 깡총! 즐겁게 일하고 싶은 당신 떠나라! 일도 휴가처럼 신나게 할 수 있는 워케이션! 놀면서 일하는 무한한 매력에 빠지고 싶다면 노트북 하나 달랑 들고 산으로, 바다로, 들로 훌쩍 떠나보세요. 지금 바로 말이죠.